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시장은 올랐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보신 분들 당연히 중국 빠졌겠거니 했는데 네. 중국 올랐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시장 억울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2.3% 올랐는데 예. 주말 기대들 하셨을 거고 중국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오늘은 뭐 우리나라만 내린 건가요? 일본도 좀 내리긴 했고요. 일본도 한 0.9% 내리긴 했는데 대만이 또 거의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대만. 네. 언제부터 대만을 봤다고 갑자기 대만에 갑자기 또 참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만도 요즘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요? 팝니까? 뭐 제가 그거를 그 세세한 수급까지 보진 않았는데요. 당연히 외국인 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겠죠. 대만 얘기부터 좀 할까요? 한 김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네. 대만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손잡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만. 네, 일단 대만은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코로나 확산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지난주 일단 수요일 날 대만이 크게 빠질 때 그날 이제 전일 발표가 이제 그 11명 확진자 나왔는데 야 뭐 11명 나왔다고 그래? 아무리 성장국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어쨌든 빵을 찍던 나라가 이런 네. 식으로 늘어나는 거는 한번 시작하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이를 좀 말씀드리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이게 처음에 9일 날 5월 9일 날 한 명이 나오면서 시작을 한 건데 예. 10일 날 15명, 11일 날 11명, 12일 날 21명, 13일 25명, 14일 29명, 그리고 15일에 180명. 네. 16일에 206명,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지금 뭐 물론 집계 완료된 건 아닐 텐데 333명 이런 식으로 이게 대만 맞아 할 정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300명이에요, 그럼? 네, 오늘 지금 아마 이게 또 최종 집계는 바뀔 수 있는데 0명을 기록하던 나라가 본물처럼 뚫리네요. 이게 대만이 얼마나 청정국이냐면 과거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작년에 4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역 감염자가 0명 8달 연속 0명 행진을 하던 나라예요. 그리고 5월 11일 올 5월 11일 막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 보면 전체 확진자가 네. 1210명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1년이 넘었잖아요, 코로나가. 1년 내내. 네. 그건 이제 외국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아팠던 그런 분들인가 보죠. 뭐 지역 감염도 있긴 있었는데 예. 그게 끽해야 이제 1200명이라는 얘기였고 예. 사망자가 12명 예, 그쳤었는데 근데 보면 요 며칠 새 벌써 지금 거의 한 700명 막 넘어가네요. 800명 네. 이렇게 예. 요 한 일주일 새 그 정도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당연히 쇼크죠. 이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좀 무뎌지셨죠. 솔직히 이렇게 양심에 좀 무뎌지셨습니다. 뭐 600명, 700명 나와도 무뎌졌지만 맞아요. 옛날에 뭐 100명 넘어간다고 할 때 그때 긴장감에 비해서는 지금 대만이 그거예요. 아예 없다가 갑자기 100명, 200명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대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단 북부지방이죠. 타이베이랑 신베이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서 3단계 격상을 했는데 네. 어떤 조치냐 3단계, 4단계까지 있어요. 대만이 실내에서는 5인 이상, 실외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종교행사가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게 항상 첨예했잖아요. 종교행사 금지. 그리고 영화관, 박물관, 실내 수영장, 놀이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이게 이제 2주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2주 동안에 그 100명대의 확진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4단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얘네 4단계는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럽 예전에 뉴스 볼 때 보듯이 자 식료품 구입이나 출근, 치료 목적 외에는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4단계가 되면
아. 그러면 이제 진짜 셧다운인 거지, 셧다운. 엄청네요. 예. 진짜 최소한의 경제 활동,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사러 가는 거, 생존 활동, 그리고 아파서 병원 가는 거 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4단계인데. 네. 물론 우리도 뭐 아주 위험할 때 한 해 만에 하는데 너무 경제 때문에 안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대만이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놀란 겁니다. 지금 그 타이베이 시내 사진 오늘 거 딱 찍은 거 보니까요. 예. 그 진짜 유럽 한참 터졌을 때처럼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초기에 그랬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요 대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뭐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청정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예. 마구 늘어. 베트남이 지금 100명대가 넘어갔고 싱가포르에서도 수십 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야 이거 백신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답인 것 같습니다. 방역을 잘했지만 네. 한 번 뚫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물론 이제 중국은 이러다가 또 잠재우기를 했었는데 중국도 영해 행진이 잠깐 끝났어요. 이게 13일 날 지역 감염자 두 명이 안위성에서 발견이 처음 됐고요. 그리고 14일 날 지역 감염자 5명, 안우이성과 랴오닝성, 15일에는 랴오닝성 4명, 16일에는 또 랴오닝성과 안우이성에서 5명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물론 지역이 좀 두 군데로 한정돼 있긴 한데 랴오닝성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인데 예. 이게 이제 중국은 어쨌든 뭐 몇 명씩 발견은 되고 있는데 또 그들만의 방법으로 한번 눌러버리긴 할 거긴 한데요. 어쨌든 중국도 약간 이런 게 나왔었고 그에 반면에서 이제 인도는 이제 어제 한 28만 명대로 좀 줄었다고 합니다. 네. 26일 만에 20만 명대로 다시 떨어졌다고 하고요. 뭐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마침 보면 이제 대만도요 백신 접종률이 1% 미만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한 20% 넘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나라들이 백신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어쨌든 뭐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뭐 선진국들은 파티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리고 뭐 또 재밌는 게 인도에 폭스콘 공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 한 10분의 1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또 지금 뭐 직원 절반이 뭐 감염돼서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이제 와서 또 글로벌하게 코로나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인도는 뭐 제대로 집계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28만 명 이상 집계를 정도 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그냥 뭐 발표하는 숫자인 네.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나마 조금 그 좀 다행인 거는 검사를 했을 때 걸리는 내년 네, 예.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지곤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에 비해서 또 중국은 괜찮았어요. 뭐 중국은 3월 8일 이후에 상해 종합 지수로는 3,500 지수를 재탈환했습니다. 네. 그 연초보다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가 0.78% 올랐고 심천성분 지수가 1.74% 올랐으니까 기술주 괜찮았겠죠. 창업판이 2.6% 올랐고 과천 50 지수도 2.18% 올랐습니다. 예. 뭐 항생도 0.59% 올랐고요. 항생테크도 1.78% 올라오면서 의외로 중국은 뭐 지난주부터 좀 이상하다. 얘네 좀 청개구리처럼 얘네는 좀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수요일 날 놀잖아요. 오늘은 목요일 같은 월요일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부처님 오신 날을 홍콩도 놉니다. 수요일 날. 그러면 수요일 날 홍콩이 휴장이잖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건데 홍콩이 휴장이면 중국 상해나 심천이 열려도 그날과 그 전날에 우리가 거래를 못 해요. 외국인이. 네. 내국인들은 거래를 하지만 그래서 그 전날도 못해요? 전날도 못해요. 이게 이길 결제인데 홍콩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랬었어요. 처음 네, 할 때부터. 네, 그래서 네. 내일은 상해 심천 시장이 개장을 하지만 홍콩 거래도 안 되고 홍콩도 열립니다. 예. 내일은 열려요. 근데 내일은 열리는데 거래는 그 상해와 심천은 거래를 하실 수 없다. 예.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 중국은 희한하게 경제 지표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또 부진하게 나왔어요? 네, 뭐 4월에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나왔는데 일단 뭐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9.8로 예측 부합.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연간 누적인데 YTD인데 한 19.9% 나오면서 뭐 예측치 부합했는데 소매판매가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월이 24.9% 예측했는데 17.7% 플러스가 나왔어요. 좀 한참 이 정도면 한참 못 미친 거죠. 좀 적은 거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중국은 최근에 소매 판매 소비가 아직 그
예측치를 계속 좀 미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누가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만 좀 잘하면 맞아요. 일부러 이러나?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인플레나 그 긴축의 우려가 완화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는데, 네. 근데 이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저 효과가 끝나가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네. 기저 효과가 왜 끝나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1분기가 마이너스 6.8이 나왔거든요. 예. 2분기부터 플러스 3.2가 나왔어요. 중국은 2분기부터 돌렸고, 3분기가 플러스 4.9, 4분기가 플러스 6.5가 나왔기 때문에 네. 2분기에 플러스 전환한 국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코로나도요. 여기는 이제 11월, 12월 뭐 의심하면서 1월 달에 공식 확진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중국이. 4월부터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한이 1월에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도시를. 예. 봉쇄가 푼 게 4월이에요. 그러면서 확진자는 4월부터 훅 떨어집니다. 중국. 네. 그러면서 네. 생산 기지로서 가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저 효과가 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좀 약간 선행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만이 문제인데 그쵸,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좀 고민거리 때문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이거 미국 시간 할 때도 반도체 회의 관련해서 준비한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네. 대만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근데 짓기로 했는데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한 개였고 6개까지 늘린다는 거는 원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공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5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네. 발표가 이제 뉴스가 주말에 새로 나온 게 3나노 공장까지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투자했던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서 한 250억 달러 정도 투자 금액이 늘어나게 돼서 네. 지금 삼성이 한 17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지금 미국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핵심 공정, 그리고 2나노까지도 미국에서 뭐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핵심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그런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투자를 종용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하는 투자는 안 했을 투자일까요? 아니면 하더라도 한국이나 대만 자국에 투자했었던 걸까요? 뭘까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네. 종용을 하지 않았으면 자국에서 천천히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갑자기 그럼 조금 더 빨리 한 경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빨리 한다면 자국의 그럼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이 되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게 이제 뭐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관 산업들도 많이 있고 네. 뭐 고용 효과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놓고 보더라도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얼만큼 그 전후방 산업과 연관이 있고 네. 얼마나 고용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오늘로부터 해서 가장 먼저 나오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의 좀 숙제인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커리큘럼 보니까 아마 금요일 날 송명섭 위원님 나오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좀 위원님의 좀 숙제가 아닐까. 그러게요. 예, 나오시면 자세하게. 네. 도대체 반도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솔직히 좀 얘기 좀 해주라. 네. 제가 부탁을 좀 네. 드려보라고 정프로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네. 마감하면서요. 좀 댓글 보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중국 마감 시장 하면서 이제 본토 지수, 뭐 본토 시장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게 일단 10년 이상 이 업계에서 있었던 약간 아재들의 그런 업계 용어라서 오해를 네. 충분히 하실만하고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어떤 지적이셨어요? 왜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자꾸 본토 하냐? 그래서 본토 시장, 네. 본토 시장을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중국 네, 시장, 맞습니다. 대만 시장인데 네. 이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2008년 이전에 우리가 네. 중국 펀드, 차이나 펀드 열풍이 뭐 5년, 6년, 7년 불었는데 그때는 본토에 그 상해나 심천에 투자하는 펀드도 없었어요. 네, 네. 뭐 유명한 봉주르 차이나 펀드 아마 되게 옛날 분들 생각나실 텐데 이건 무조건 홍콩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2008년에 QF라고 하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제도가 실행이 되면서 2008년 처음으로 상해 심천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케팅을 본토로 엄청 세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업계에서는 그냥 야 본토 펀드 어때 이러면 그게 당연히 중국 펀드가 돼버렸고 저희끼리는 그렇죠. 마케팅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익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밑에 어떤 분 댓글이 약간 대명사화 돼버렸다라고 그런 것이다. 예, 다뤄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대명사처럼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하지만 또 처음
이제 투자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의아할 수 있는 거죠. 왜 본토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제주도에서 보면은 여기는 본토고 제주도는 섬이고 그런데 네. 왜 거기만 본토라고 하느냐. 또 마침 또 거기만 시장이 그렇게 또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네. 홍콩과 상해 심천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상해 심천 시장, 상해 지수 심천 지수라고 하거나 중국 본토 지수, 중국 본토 시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콩이 아닌 중국 시장 얘기를 그렇게 부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또 십수년 동안 입에 붙은 거라 갑자기 좀 튀어나오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십사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라. 하지만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국 넘어가 볼까요? 미국 선물 좀 먼저 볼까요, 그럼? 미국은 네. 선물이 그 우리 시장 열렸을 때보다 좀 더 빠지네요. 나스닥이 한 0.56% 빠지고 S&P 500 한 0.46, 다우존스도 한 0.48% 좀 빠지면 조금 더 빠지곤 있는데 예. 금요일날 워낙 좋았죠. 금요일날 워낙 셌고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뭐 요새 연준위원들 뭐 자주 등장하시죠. 특히나 네. 이제 5월은 FOMC 회의가 없는 날이니까 이분들 아주 활동한 왕성한 시기인데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라고 제가 한번 매파로 소개해드린 분이 있는데 예. 제일 먼저 테이퍼링 언급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번 주에 네 번이나 등판을 합니다. 월화목금 우리 네. 쉬는 날 빼고 다 하는데 14일에도 나오셨어요. 그때도 텍사스 주립대 강연을 해서 조기 네. 긴축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왜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크고 네. 인플레라는 건 시작이 되면 점차 증폭이 된다.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 차라리 조기 긴축 논의를 하자 이 얘기인데요. 소수 의견이지만 이번 주 내내 나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저는 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정상화 되겠죠. 뭐 그러겠죠. 수요는 일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껴 있습니다. 그게 수요도.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소매 판매 4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네.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1%를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0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소매 판매 데이터를 쭉 올해 걸 보시면요. 1월 달에 삐죽 솟아 있고요. 3월 달에 삐죽 솟아 있어요. 그럼 뭐죠? 재난지원금. 아, 뭐 보조금 네. 나오는 달만. 네, 맞습니다. 그 12월 말쯤에 $600씩 인당 줬고 네. 3월에 $1,400씩 줬단 말이에요. 그때 네. 삐죽 서 있어요. 그리고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4월에는 안 내려왔다는 건 4월 소비도 만만치 않게 좋았다는 뜻이네요. 하지만 이게 돈을 3월 중간쯤 받았기 때문에 네. 나눠 쓰는 거라서 플러스 1을 1.0을 예상을 했는데 예. 거기다가 사실 근원 소매 판매라고 해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 제외한 거는요. 플러스 0.7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8이 나왔어요. 자동차 같이 이제 왜곡되는 네. 거 빼고 하면 예, 하는 거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주머니 닫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줬을 때 화끈하게 쓰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주지 않으면 다시 소매는 소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미스매칭을 계속적으로 지속된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 중요한 단서네요. 뭐 그게 좀 금요일날 나온 사실 요거 나오면서 시장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요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그거 얘기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요 다른 일정도 많은데 테크 관련 기업들 일정이 좀 풍성합니다. 네. 일단 오늘이 17일이죠. 그러면 18일부터 20일까지 구글의 I/O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이거는 매년 5월 열리는 구글의 개발자 회의예요. I/O는 뭐 인풋 아웃풋, 뭐 이노베이션 인도 오픈 뭐 이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12가 공개 예정이고요. 픽셀 폰에 이제 5G 버전하고 픽셀 버즈에 여기 뭐 끼는 얘네도 이런 거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에 출시 예정이고 조금 초미의 관심사는 자체 개발 그 AP 프로세서 그 휴대폰용 CPU가 공개될 것인가? 누가 만든 거예요? 구글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명 화이트 체플이라고 해서요. 아, 구글이 AP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칩을 만들어요? 네, 2월 20년부터 좀 알려진 내역인데 구글 내부에서는 GS101로 불려요. GS는 구글 실리콘의 약자로 좀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올 4월에도 이런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AP 연구를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협력해서 한다.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네. 5나노 공정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게 4월에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6월에 아 이번에 5월에 요거를 한번 공개를 할 것인가 개발자 회의에서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픽셀 6부터는 좀 탑재를 한다고 해요. 픽셀이 뭐죠? 픽셀폰이라고 해서 예. 구글에서도 휴대폰을 만들어요. 옛날에 구글폰이 있었죠. 지금도 픽셀폰이라고 지금 해서 만들고 있는데 네. 예. 우리나라 정식 수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대체 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대기하고 계신 우리 구글 담당하는 정영진한테 네.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게 이제 레퍼런스폰이라고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걸 처음 적용해보는 휴대폰이기도 하고 최적화 자기들 테스트용. 그렇기도 하고 조금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중에서 있는 거 안드로이드 폰 사다 쓰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또 약간 다른 제조사들한테 요런 우리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을 요렇게 요렇게 활용해라라는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하지만 하드웨어 경쟁력도 구글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런 멀티 엣지 그런 장비들이 앞으로 사용이 될 텐데 하드웨어 경쟁력 있는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라서 네.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 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많이 팔리면 많이 팔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근데 안 팔려서. 아마존도 폰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탑재를 아마 할 건데 그게 아마 10월에 출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걸 공개할 것인가. 요거 나오면 또 타격받는 기업이 딱 나오죠. 여기서 폰을 만들면 아니 얘네가 API를 만들면 IP 지금 꽉 잡고 있는 퀄컴 요새 꽉 잡고 요새 계속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애플은 통신칩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뉴스들이 네 좋지 않아요. 좀 혼탁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이건 뭐 TSMC나 삼성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닌데 네. 뭐 어쨌든 퀄컴은 또 이게 이미 AP 시장은 뭐 미디어텍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좀 경쟁은 치열한 상황인데 네. 화이트채플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퀄컴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윈도우형 ARM ARM 기반 CPU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 갤럭시북 시리즈가 새로 좀 출시가 됐는데 갤럭시북 프로랑 프로 360은 이미 출시가 됐어요. 네. 이건 고가입니다. 뭐 130에서 250, 180에서 270짜리인데 갤럭시북 고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이 버전을 하나 출시를 할 건데 곧 네. 350달러부터 한 40만 원부터 하는 거죠. 음흠. 여기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아하. 노트북 같은 거 노트북인데 저렴한 네. 노트북인데 예. 윈도우 10 스펙 보니까 윈도우 10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흥미있게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또 소식들이 그리고 퀄컴도요. 네. 또 서밋이 있어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5G 서밋이라고 해서 서밋을 합니다. 퀄컴 1년에 두 번 한대요. 이것도 네. 저희 유영호 의원한테 물어본 건데 테크 서밋이라고 해서 스냅드래곤 AP 서밋 그리고 5G 서밋 두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아마 MMWave 진짜 5G라고 하는 그 이제 24GHz 이상 대역에 대한 시연을 아마 실시간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이미 4일에 얘네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그 MMWave 대역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예. 지금 이제 좀 약간 그 가짜 우리가 5G라고 하는 6GHz 이하에서 쓰는 5G하고 동시에 시연을 해봤더니 예. 16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 지금 쓰는 거하고 예. 예. 진짜 그 MMWave 쪽에서 하게 되면 16배가 빠르다. 예. 그래서 빨리 MMWave 쪽의 대역에 투자를 통신사들한테 촉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뎀 칩은 아직은 얘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아마 정프로님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5G. 예, 좀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5월 25일에서 2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고 해서 또 개발자 회의가 있고 네. 6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정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도체 회의가 또 20일 날 있죠. 지난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했는데 네. 이번에 상무부에서 주관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직접적인 지원책이 나온다는 얘기고 실무자 만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숙제를 줬다면 숙제 검사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려서 TSMC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삼성은 아마 뭐 자존심 상 더 늘릴 건지 모르겠는데 마침 그거 끝나고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만 뉴스를 더 말씀드리면 11일 날 보도된 거긴 한데요. 미국의 그 반도체 로비 드림팀이 떴습니다. 이게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고 해서 인텔, 엔비디아, 퀄컴 미국 회사들이죠. 거기다가 아마존, 애플, AT&T,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시스코, GE가 모여서 이게 그 반도체 지원책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라는 의회에 요구를 하는 로비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원래 경기부양책에 한 500억 달러를 반도체에 그 나눠놓은 게 있거든요. 네. 14일 날 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향후 5년간 미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지원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 업체들 중에 자동차 업체가 없잖아요. 이 업체들의 결성 목적이 뭐냐면 정부가 너무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자동차 업체들 해결을 위해서 뛰는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결정된 업체라서 네. 자동차 업체들은 연합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러네요. 것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이 업황에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이슈는 좀 송 의원님이 네. 좀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좀 짚어주시겠죠. 네네. 어떤 얘기 오가는지. 정말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하여튼 물밑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또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께 여쭤보죠. 자, 오늘 1교시는 고맙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